인생의 방황은 누구 만나면 끝이 납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방황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어느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까? 뭔가 좀 약하다.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죠? 네. 우리 서울제일교회 아주 좋은 교회.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서울제일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왜 방황이냐면 모를 땐 모르는데 알면 뭐가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냐면 살라고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방황이에요. 답이 없어요. 세상에. 살라고 먹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이거를 정신없을 때는 모르는데 알고 나면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걸 넘어가야 되나? 아니 원수마귀가 뭐 술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이거에 빠지고 저거에 빠지고 그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리고 좀 그래도 도를 구하고 뭐 삶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인생의 이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 없는 이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예? 그러니까 정신없을 때 정신없이 살아갈 때 몰라요. 인생이 이런 걸.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그럴수록 뭐 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삶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 사람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정신없게 만들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 기가 막혀요.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용서되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영생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 인생의 이 막다른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혼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 교회 가서 이 문제 때문에 다투고 저 교회 가서 저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여기저기 이 또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 이곳에 왔더니 우리 서울제일교회 왔더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 아 얼마나 감사해. 그냥 말씀이 주옥 같아. 아 이거 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주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예,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자 이런데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 문제 해결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의 문제 해결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삶의 고난의 문제는 언제 끝날까요? 혹시 여기 삶의 고난의 문제가 끝난 분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손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놈의 기후의 문제, 수많은 문제, 인생의 고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언제 끝납니까? 아이고 명답이 나왔네. 죽으면 에,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안 믿어도 인생 문제가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은 안 끝납니다. 계속됩니다. 무덤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인생의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아이고 심각하네 보니까 얼굴이. 예? 인생 문제 계속된다니까 심각하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 그게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이번 이제 한 주간 우리가 8월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를 살아갈 텐데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 만날 겁니다. 그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이 되는 사건 사람 있고 힘든 사건 사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광풍과 삶의 문제를 다스리고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 예, 베세다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나죠. 이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딱 앉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이 지나가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기울어 가는 거예요. 해가 기울어 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을 어떻게 먹여서 보내야 되나. 그때 제자가 이제 안드레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탁 해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천 명을 먹여요. 몇 광줄이 남아요. 12광줄이 남는데 그건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 여자들 아이들 하면 좋게 한 2-3만 명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경험하니까 백성들이 이야 자기들 밥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경제 문제 예?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문제 야, 그냥 떡 다섯 개로 그냥 5천 명 먹이는데 물고기 두 마리로 12광줄이 남기는데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임금으로 삼으면 만사 태평이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 나옵니다. 주님이 그거 아셔요 모르셔요? 바로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단돌이 쳐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지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먼저 모신 분들이 그냥 몰려오는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제자들을 빨리 신속히 해서 배에 태워가지고 너네들 저쪽 강 건너 저 바다 건너 가거라 그러고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맞이해서 설득하고 알려주시고 자 차분히 해서 돌려보내고 주님은 어디로 올라가셔요? 산으로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살살 갈릴리를 넘어갑니다. 갈릴리를 가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방 본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설왕설래하면서 무슨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와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 어떻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고 수만 명이 먹고 그게 야 12광줄이나 남고 오 이건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 놀랍다 기적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노를 저어서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놀이 나타나요. 갑자기 놀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릴리는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는 땅이 푹 꺼진 데 호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담수호, 담수 바다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해저 200m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닷바람이 확 오다가 갈릴리에 오면 밑으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럼 타듯이 바람이 확 내려가면서 갑자기 풍랑이 되고 갑자기 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요르단 쪽에서 사막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오다가 또 갈릴리를 만나면 미끄럼 타듯이 왜 이제 애들이 미끄럼 타면 속도가 나잖아요. 바람도 그래요. 평지를 가다가 갈릴리를 만나면 미끄러지듯이 쫙 내려가면서
물을 만나면서 쾅 하면서 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형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 갈릴리는 인생을 말해요. 항상 느닷없이 바람 불고 항상 어느 때 예기치 않은 때 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 삶이 그래요. 그냥 고해 바다를 지나는 나룻배와 같은 게 인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닷없이 생기는데 갑자기 제자들 앞에 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보냈죠? 제자들 누가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죠? 예수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적어도요, 이들은 직장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어요. 가족도 던져뒀어요. 이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 보세요. 금을 버리고 부모 버리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고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속에는 옛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세상에 아직 세속적인 사고와 의식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들 주님을 따르려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도들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시켰어요. 그런데도 뭐를 만나요?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난이다. 고난이 다 찾아옵니다. 어디나 찾아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아마 여기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기쁨과 축복과 은혜 속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현실의 어려움 그것 갖고 씨름하다가 올라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압니다. 예, 서로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우린 서로 다 알아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신앙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데도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이 이거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애를 써요. 이분들이 그래도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노하우가 있고 배를 알잖아요. 예, 바람을 알고 바다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 시간적 배경을 좀 알아둬야 더 말씀이 입체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기록한 시간적 배경이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죠. 자, 여기서 뭐가 되매요? 저녁이 되매 그랬잖아요. 이 저녁은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저녁이 아니에요. 이 저녁은 첫 번째 저녁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첫 번째 저녁이에요. 이건 언제냐면 해가 꺾이는 시간. 그러니까 해가 힘을 잃는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적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양을 잡아요. 구약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저 시간이 저게 첫 번째 저녁이에요. 두 번째 저녁은 당연히 해가 기울어진 시간이에요. 해가 떨어지는 시간. 그게 두 번째 저녁인데 자, 저 첫 번째 저녁은 오후 3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후 3시면 약간 시장을 하겠죠. 근데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고 저녁은 아직 아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점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는
점저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먹었어요. 점저를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흥분되고, 그리고 열두 광주를 걷었고, 너무 흥분되고, 와, 저분을 임금 삼아야겠다, 막 설득하고, 제자들 보내고, 그래서 시간이 한 두서너 시간 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여섯이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길을,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대여섯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를 4개로 나눠요. 4개로. 그래서 12시간을 4으로 나누니까 3시간씩이죠. 3시간씩.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를 1경이라 하고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를 2경이라 하고 12시부터 새벽 3시를 3경이라 하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이제 보셨죠? 힌트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은 몇 경일까요? 1경? 네, 맞습니다. 1경입니다. 1경. 아무리 늦게 잡아도 1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여리밖에 못 갔어요. 병행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10여리쯤 가서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 안 가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몇 경쯤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몇 경이에요? 4경. 1경, 초경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은 4경에 찾아오셔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이 병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거기 6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저 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셨다라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보신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구나. 초경에, 일경에 만났으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걸 힘겨워하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셨던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겠죠.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인생 문제,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서 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넘어갈까.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갈까. 돛을 내고 그러면서 이거를 노를 저으면서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백성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걸 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안 풀리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힘겨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 도와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희한하게 주님이 안 움직이셔요. 주님이 몇 경까지 기다리셔요? 4경. 4경은 몇 시라 그랬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물리적으로 이 4경은요 가장 깊은 밤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뭐 사람이 새벽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형의 사람들을 보면
뭐 자정 지나고 1시, 2시 돼도 아주 그냥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3시 지나면 잠을 잡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사람에게 제일 물리적으로 피곤한 시간이에요. 도적들도 도둑들도 옛날 그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경에 일어나요. 사경. 밤 사경에. 그때 제일 사람들이 약해지거든. 무력해지거든.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힘든 시간, 물리적으로 제일 졸리운 시간, 제일 힘이 빠지는 시간이 사경이에요. 자, 그럼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사경은 뭡니까? 인간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아무리 해도 해도 안 풀리는 한계, 넘어갈 수 없는 그 지점, 절망적인 힘이 다 빠지는,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 그게 사경이에요. 그때 너 힘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겠다. 야, 여기가 끝인가 보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는 그 지점이 사경인 거죠. 인간의 절대 절망의 지점. 포기하고 낙담하고 힘이 다 빠지는 순간. 근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요. 그게 다 다릅니다. 나의 사경은 언제인지 다 달라요. 누구만 아셔요? 주님만 아셔요. 그게 베스트의 시간인 거예요. 나는 힘든데, 나는 괴로운데, 지금 초경에, 지금 예? 일경에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애를 태우는데 주님은 기다리셔요. 언제가 되기까지? 나의 사경이 되기까지. 그게 가장 베스트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베스트의 시간이에요. 인간은 이해가 안 되죠. 이 고난과 이 문제와 인생 문제를 만난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신 건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느닷없이 인생에 놀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예? 문제가 찾아오는데 왜 갑자기 괴롭고 불러도 대답 없고 찾아도 응답 없고 아무리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보이질 않고 사경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만 하죠. 답답만 해요. 그러니까 절망은 다 부러지고 예? 낙심하는 그 지점. 근데 그게 우리에겐 주님에게는 베스트의 시간. 그때 움직이셔요. 그때 찾아오셔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찾아오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경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군 복무를 해군에서 했습니다. 근데 해군이 물에 빠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해난 구조법을 배웁니다. 그런 걸 배워요. 전투 수용도 배우는데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조하는지 그것도 배웁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깊은 물 속에서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뭐가 있으면 던져주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구해야 되죠. 근데 언제 구해야 될까요? 사람이 빠졌다고, 물에 빠졌다고 그냥 텀벙 들어가서 구하려고 그러면 둘 다 죽습니다. 이번 여름에 뉴스에 너무 많은 분들이 죽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허우적거리니까 자기 손주가 눈앞에서 막 죽어가니까 이게 이성이 마비가 돼서 그냥 뛰어들어가서 구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고 본능적인 초능력이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초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잡히는 순간 팔을 자르지 않는 이상 안 놔요. 엄청난 초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탁 잡히는 순간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 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그냥 꼬르륵 꼬르륵 하도록 냅둬라요.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냅둬라.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예요? 힘이 다 빠지도록 기다려라. 그냥 들어간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사건들이 보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사람을 구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로 꼬르륵꼬르륵 할 때 뒤로 가서 머리를 잡아요. 그래서 해군이 머리가 길어요. 머리를 절대 짧게 안 합니다. 뒷머리를 특히 길게 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뒷머리를 잡고 팔로만 그걸 막 잡으려고 그래요. 기절했다가도 사람 인기척이 나면 깨납니다. 그게 엄청난 본능이에요. 살려는. 그 뒷머리를 잡고 이렇게 수영을 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잡히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꼭 기억하세요. 수영 좀 한다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구하려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사람도 이걸 알아요. 힘이 남아있으면 못 구한다라는 걸 알아요. 지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다 죽는다는 걸 좀 이런 거 조금만 알면 다 합니다. 그 힘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 내가 이런 능력 있고 이런 실력 있고 인간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다 코로나를 걸리고 나보니까 제가 좀 그래도 건강적으로 체력적으로 겸손하게 아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러지만 제 속에 그래도 내가 좀 세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깔딱 그거 하고 그래서 또 회복돼서 이 정도 됐지 또 걸려보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깔딱깔딱 하면서 야 내가 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깔딱깔딱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사람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잖아요. 사직에 멀쩡한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밤사경이 되면 압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힘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촥 널브러질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압니다. 아, 내가 주님 아니고 딴 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살아보려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소유, 내 인맥 이런 거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때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뭘 고백합니까? 33절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이 사경을, 밤사경을 경험한 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구세주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아냐? 밤사경이 알아요. 그래서 아,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 참 이게 언제 끝날까 고민도 많지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경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막 벌벌 떨면서 있는데 그때 멀리서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신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 흔들리는 배에서 지금 풍랑이 계속 치고 있죠? 흔들리는 배에서 파도가 그냥 물결치고 막 거친 그 사람 바람이 휙휙 불고 그냥 물결이 그냥 팍팍 날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라 하니까 아이고 진짜네. 그리고 그 배를 내려가서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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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걸어갑니다. 인류 최초 물을 거드는 사람 누굽니까? 야, 베드로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야,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깜깜해요. 지금 허연 거,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거친 물결, 노도 광풍처럼 밀려오는 그 거친 파도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야,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가다 보니까 30절, 오늘 말씀 30절이거든요. 뭘 봐요? 뭘 봐?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봤어요? 바람을 보니. 바람을 보고서 무서운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바람은 이때 불었을까요? 계속 불었을까요? 계속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갈릴리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인생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어요. 지구가 시속 몇 킬로로 자전합니까? 1670킬로. 야구 선수가 광속구를 던지면 그게 150킬로입니다. 아주 빠른 공이. 프로 선수들이 빠르게 던지는 공이 평균 150km예요. 근데 놀란 라이언이라고 인류사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프로 선수. 그분이 160km대를 던졌어요. 퓨!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시속 160km밖에 안 돼요. 지구 자전이 몇 km라고요? 1670km. 근데 공전은 더해요. 사계절을 만드는 공전은 더해. 지구는 10만 7천 킬로로 공전합니다. 10만 7천 킬로는 음속 88배예요.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와요. 하여간 지구상의 어떤 비행체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은 멈춘 적이 없어요. 늘 바람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생은 항상 인생의 바람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주님을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늘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람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베드로 보세요. 지금 파도와 바람과 물결이 엄청나게 쳤잖아요. 밤새도록 지치도록. 근데 밤사경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그리고 허연 유령 같은 그 주님 모습 보면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니, 그러면 그 전엔 바람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봤잖아요. 근데 바람은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계속 불었습니다. 바람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돼요. 우리는 계속 아플 거예요. 계속 힘들 거예요. 자녀들 문제, 이것저것 문제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을 고난스럽게 하죠. 근데 언제 평안해진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바람은 계속되는데 마치 태풍 속의 고요처럼 바람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을 평안하게 하는 거죠. 심령을 평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바람이 몰려와도 감히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결 이는 갈릴리의 풍랑을 걸어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뭘 보니까? 30절에 원래 불었던 바람이에요. 그걸 왜 보냐고. 왜 의심하냐고. 그걸 보더니 뽀로록 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에?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인생 문제 속에서 또 뽀로록 빠져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심령이 그냥 어둠이 밀려오고, 제자인데 믿음의 백성인데 예배드리는 백성인데 그냥 인생 문제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인생 다 보내고 탕진하고, 왜 그 삶을 살도록 내 마음을 내 시야를 거기에 뺏기냐. 다시 돌이켜서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바람은 멈춥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풍랑이는 우리의 심령의 바다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8월 한가위 또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될 텐데 사람 많이 만나고 문제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스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